작년 기준 했을 때 강남에 한 16억짜리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가 16억짜리하고 지방에 한 6, 7억짜리 이제 부동산이 있으면 실거래가는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공시가격이 같으니까 세금 내는 세금은 똑같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하니까 조정을 좀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취지가 이거죠. 1가구 1주택일 때는 부담을 너무 많이 지우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데 결국은 타겟은 이제 1가구 다주택자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고가의 부동산들을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를 통해서 이제 뭐 임대소득이 됐든 이제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 등을 많이 얻을 텐데 과세에 대한 대상에서 이제 그게 좀 불합리하니까 조정하겠다 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 얼핏 보면은 내는 세금이 많아질 것 같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조정은 되긴 돼야 돼요. 조정은 되게 돼야 되는데 근데 모든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정책론 할때 설명이 되지만 단기 정책이라는 게 있고 장기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병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한 번에 확 올라간다고 느낌이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아직은 재산세 이거 아직 안 받아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디서 배우시냐면 간평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매년 이제 1월이 되면 1월 말일이 되면 이 표준주택 가격이 공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가 되면서 이제 과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기준이 되는 거니까. 뭐 그때 일단 받아보고 생각해 보세요. 받아본 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했던 재산세 대비했을 때 얼마가 더 인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 되죠. 아직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저게 올랐으니까 내가 내는 세금이 한 20%, 30%씩 뛰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기준인데 그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뭐 뉴스 나온 거 봤는데 한 15억 기준 해가지고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뭐 20%, 30% 올라가는 개념이고 그렇지 않은 데들은 뭐한 8%, 뭐 5%, 8%, 뭐 아니면 3%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차등이 돼 있으니까 받고 난 다음에 생각하시면 되죠, 뭐. 그렇죠? 예? 근데 그렇지를 않단 얘기죠. 근데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융 자산은 취약해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에만 모든 게 집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딸랑 이거 하나인데 여기에 뭔가가 위협적인 요소가 되면은 일단 불안한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도 좀 바꿔야 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모든 이런 시스템이 바뀌기 위해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최소 못해도 한 30년 이렇게 변해야 될 거예요. 그 이전에 했던 사람들이 한 30년을 집권하면서 만들어놨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5년, 10년 사이에 이게 바뀔 거라고는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진보 정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한 10여 년 해봤다가 그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보수로 가가지고 또한 10여 년 해본 거잖아요. 그게 또 문제가 된다고 그래갖고 일로 또 넘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다 겪어봤으니까 이제 그거 봐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 시험에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알론소의 입찰지대론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 알론소의 입찰지대론은요, 튀넨의 농경지 지대론에 대한 사고를 도시 공간으로 확장해서 입지 지대 및 입찰 지대 곡선으로 도시 토지의 이용 분할을 설명하는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도 똑같아요. 지대라는 것은 자, 전체 매상구에서 생산비하고 뭐를 뺀 거예요? 수송비를 뺀걸 얘기하고요. 도심 지역에 가까운 입지일수록 지대를 얻을 수 있고요. 여기서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 이익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는 잉여에 해당이 되더라 이런 얘기고요. 운송비는 도심지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해서 재화의 평균 생산 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튀넨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온 거죠. 튀넨도 모든 토지의 뭐는 똑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생산비, 비용도 이건 다 똑같다고 본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입찰지대라는 것은요,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여기가 도심이고요.
여기가 지대라고 가정하고요. 여기가 거리라고 봤을 때. 자, 도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 요 토지 있죠. 요 토지는 뭐가 좋으냐면 이게 좋은 토지죠. 도심까지의 접근성에.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는 뭐가 좋다는 얘기냐면 입지 조건이 좋다는 얘기예요. 입지 조건이 좋다는 얘기는 뭐를 기대할 수 있다. 입지 잉여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럼 입지 잉여라는 것은 일종의 초과윤인데요. 이 입지 잉여는 경영을 잘해서 얻는 초과윤이 아니고요. 목이 좋아서 얻는 이익이에요. 목이 좋아서 이 장소를 차지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그럴 때 그러면 여러 개의 뭐 산업군에서는 이 토지를 차지하게 해서 경쟁을 펼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럴 때 만약에 이렇게 세 개의 산업군이 있을 때 현재 이 토지의 사용료가 얼마냐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을 주고 이 토지를 사용을 하면요. 각각 7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에 뭐를 얻을 수 있다. 수년가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수년가를 지금 크기를 봤을 때 얘들이 지금 0보다 다 크죠. 그죠? 그러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0보다 큰 금액들 자체가 초과 이윤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라는 산업은요. 1,000만 원을 주고 이 토지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700만 원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얘는 500만 원, 얘는 300만 원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럼 이 토지 소유자는 누구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잘 모르니까 이 토지를 경매에 붙인다고 가정해요. 그럼 입찰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입찰 과정에서 이 토지에 대한 사용료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얘가 1,70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1,700만 원의 지대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산업군은 셋 중에 뭐가 되겠어요? A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A는 700만 원을 더 주더라도 정상 이윤은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경쟁에서 이 토지는 A가 차지해요. 그러면 그 다음 토지도 같은 경로에 의해서 얘가 1,500으로 결정이 되면 여기는 B가 차지하겠죠. C는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500을 주면은 얘는 초과이윤은 사라지고 정상 이윤도 확보가 안 될 테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이 토지는 그쵸? 같은 경로에 의해서 1,300으로 결정이 되면 C가 이 토지를 차지하겠죠. 그럴 때 각 지점의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 있죠. 이걸 쭉 연결한 선이 뭐? 그 입찰지대 곡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현재 이게 지불할 수 있는 무슨 금액이에요? 최대 금액이죠. 이거 지불하면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각 지점의 토지 사용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무슨 지대라고 한다? 입찰지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결국은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업종에 의해서 이 토지의 사용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론소라는 사람은요. 도시 지역에서도 이 도심으로부터 상업, 주거, 공업 이런 식으로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에 가까울수록 무슨 이용이? 집약적 이용이. 나가면 무슨 이용이? 조방적 이용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제목이 그래서 무슨 지대? 입찰 지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내용 정도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165쪽에 거기 입찰지대 동그라미 3번 있죠. 두 번째 줄에 입찰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인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것 있죠. 165페이지에. 예, 그거 밑줄 치시면 되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맨 위에 양가로 3번에 가면은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입찰지대 곡선은 도심으로부터 한계 지점까지 각 지점의 토지를 경매에 붙였을 때 토지 이용자가 부를 수 있는 최고 가격을 나타내는 곡선이다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날 때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 볼록한 형태를 지닌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거는 이 원점이 있죠.
원점에서 바라봤을 때, 원점에서 바라보면은 얘가 볼록하잖아요. 예, 그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지문도 아주 오래전에 시험에 한번 인용한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 난이도까지는 안 나오죠. 그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 중간에 예제 하나 있죠. 지대론. 거기 보시면 차액 지대설에서는 토지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고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한다. 맞는 편이잖아요. 3번에 튜넨의 입지론에 따르면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나올 수 있죠. 입찰 지대설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응이 이루어질 거고요. 차액 지대설에서는 한계 재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죠. 근데 2번에 가면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니까 틀리죠. 절대 지대니까 어디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요. 생산 요소에 대체성과 지대 개념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제목대로 본다 그러면 생산 요소에 뭐란 얘기예요? 대체성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생산의 3요소 그러면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있죠. 그때 노동 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요. 생산자는 토지하고 자본이 있죠. 두 가지 요소만 투입해서 생산을 하는데 얘네 둘은 완전한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대체 관계라는 거예요. 얘를 투입해서 생산하든 얘를 투입해서 생산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을 할때 상대적으로 값이 싼 생산 요소를 더 많이 투입하고 싶어 할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 두 개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절을 해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가 도심이고요. 여기를 자본으로 놓고요. 여기를 토지를 놓는 거죠. 그러면 도심 지역은 토지 가격이 싸요, 비싸요? 비싸잖아요. 그러면 자본하고 토지를 결합해서 생산을 할때 결합 비율의 크기가 이렇게 되겠죠. 토지 사용량은 2가 되고요. 자본의 투입 비율은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심 지역은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토지 사용량을 줄이는 대신에 뭐를 더 많이 투입한다는 거예요. 자본을. 근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토지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량이 커지고 자본에 대한 결합 비율이 작아지겠죠. 그럴 때 여기 있는 요점하고 요점을 연결하면요. 이런 이제 등량 곡선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을 때 여기 10에다가 2 곱하면 20 나오죠. 2에다가 10 곱해도 20 나오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토지를 사용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같단 얘기예요. 그런데 도심 지역은 뭐가 비싸니까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토지를 뭐로 대체해서 자본으로 대체해서 쓰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토지 가격이 싸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본으로 대체해서 쓰는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심 지역에 입지하는 산업들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큰 산업들이 들어오겠어요? 작은 산업들이 들어오겠어요? 큰 산업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토지를 뭐로 대체해서 자본으로 대체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은 자,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고 돼 있죠. 어떤 생산 요소를 다른 생산 요소로 대체하기 쉬운 정도를 말한다. 논리는 이제 이 논리는 아닌데 지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컨대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하는 것이 쉽다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옆 페이지 167페이지 상단으로 가면 도심으로 갈수록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비싼 토지를 덜 사용하고 자본을 많이 사용하므로 도심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그 문장을? 예, 그거 이해하면 여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토지에 대한 이 자본의 대체성이 있죠. 요거는 생산 요소의 가격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166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생산 요소 가격의 상대적 비율이나 기업이나 기업 또는 산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돼 있죠. 예. 무슨 얘기냐면 도심 지역에 입지해서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해서 쓸수 있는 산업들은 모든 산업에 똑같이 적용은 안 되겠죠.
금융업이나 보험업 같은 경우는 해당이 돼도 제조업이나 농업이나 이런 애들은 여기에 입지할 수는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생산 요소 간의 상대적 가격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기업이나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도심에 입지하는 산업들 있죠?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클거 아니에요. 도심에 입지하면. 이게 또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뭐가? 대체성이 큰 산업들이 도심에 입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반대로 주면 틀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167페이지에 참고란에 보면 경제지대라는 게 있고, 3번에 가면은 준지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이거는 시험에서 두번 인용을 했어요. 요 준지대는요, 알프레드 마샬의 준지대예요, 준지대. 자,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은요, 이 지대라는 부분의 명칭을 순수지대하고요, 준지대라고 명명을 한 거예요. 자, 순수지대라는 것은요, 토지와 같은 자연물 있죠? 예, 여기에 붙이는 명칭을 순수지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연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란 얘기죠. 토지라는 게.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은 순수지대. 준지대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산물 있죠. 예, 거기에서도 일시적으로만 지대의 성격과 유사한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토지가 있고요. 건물 또는 기계류 등이 있어요. 자, 단기하고 뭐로 나눠봤을 때, 장기로 나눠봤을 때, 자, 얘네들에 관한 이게 증가해요. 뭐가? 수요가. 수요가 증가할 때 토지 단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 얘 생산이 안 되죠. 건물 단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도 안 되죠. 단기적으로는 생산 요소 이동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건물도 공급을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에는 수요는 늘어났는데 공급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때 일시적으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윤이 발생하겠죠. 그게 자연물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해서 준지대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장기가 돼도 토지는 생산이 안 되죠. 근데 건물은 생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준지대라는 것은 단기에만 성립하지 장기에는 소멸하는 지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기계와 같은 내구 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등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모든 생산 요소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우리가 무슨 지대라고 한다? 준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준지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요. 실상 여기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 여기 나와 있는데 얘는 시험에서 인용한 적이 예전에 단독적으로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문으로 한번 나온 거예요, 이거. 자체가. 요즘 근래 여러분 시험에는 꾸준히 등장하는 게 얘예요. 마샬의 준지대. 그렇죠? 여기서 현대적 의미의 지대하면은 알론소의 입찰지대, 마샬의 무슨 지대? 준지대. 그리고 이제 파레토의 경제지대 이런 게 있는데요. 걔들은 뭐 제목 말고는 등장한 적이 또 없어요. 그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오셔서 172페이지에 가면 도시공간구조이론이라고 있어요. 결국은 제목을 잘 인식을 하시면 돼요. 제목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농경지 지대에서 무슨 지대했어요?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지금 현대적 의미에서 입찰지대 했죠. 그 다음에 무슨 지대? 준지대. 얘네가 오지선다를 구성을 하면은 이렇게 오지선다의 구성이 잘 되는 애들이에요. 얘네 다섯 가지가. 그러니까 다섯 가지를 축으로 놓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도시공간 구조론이라고 있어요. 자, 도시공간 구조 이론이라는 것은요. 도시라는 거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도시는 팽창하겠죠. 그렇죠? 팽창을 할 때 제목대로 본다 그러면요. 버제스의 무슨 이론?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그 다음에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 이론. 자,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도시는 팽창할 때 얘는 무슨 형태를 그리면서 동심원 형태를 그리면서 얘는 선형으로 그러니까 선자라는 게 부채 선자예요. 그 다음에 얘는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동심원 이론에 보면 의의가 나와 있죠. 동심원 이론은 튀넨의 농촌 토지 이용 구조를 도시 토지 이용 구조에 적용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동심원 이론은 아까 얘기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 있죠. 예,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게 발표가 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튀넨이 고립국 이론을 발표한 지 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이론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버제스는 거주지의 공간 분화 과정을 침입과 계승의 과정으로 보고요.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동심원상으로 그 공간 구조가 확대되어 나간다고 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동심원 이론상에서 보게 되면요. 여기가 중심 업무지구고요. 얘를 둘러싸고 도시가 이제 성장을 할 때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성장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성장을 할 때 동일한 크기와 동일한 방향으로 성장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중심 업무 지구라는 게 있고요. 여기를 둘러싸고 뭐가 존재하냐면 여기를 점의지대 또는 천의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는요. 내측이 있고 외측이 있는데요. 내측은 뭐가 존재하냐면 경공업 지구 있죠. 즉 공장들이 들어서 있고요. 외측은 뭐가 있냐면 태화 주거 지구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동심원 이론이 만들어졌을 때가 미국에 보면은 해외 이주 노동자들 있죠. 우리나라도 왜 보면 동남아라든가 왜 중국 동포라든가 이런 양반들 많이 유입되어 오잖아요. 그리고 유입이 돼서 이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자리가 필요하겠죠. 그럼 어디에 취직하겠어요? 공장에. 그럼 주거를 정해야 되는데 소득이 높지 않으니까 공장 주변에 출퇴근하기 좋은 쪽에다가 주거를 정했을 때 이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거주하고 있다가 몇 년 시간이 지나서 돈이 좀 모이게 되면 이 안에서 공간 구조가 분화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시의 공간 구조가 이렇게 팽창한다는 얘기죠. 그럼 또 여기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몇 년 시간이 지나면 돈이 좀 더 모일 수 있겠죠. 그 여기서 공간 구조가 분화가 되면서 고소득층의 주거지구라는 것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간 구조가 분화가 되어서 맨 마지막으로 무슨 지대가? 통근자 지대가 있는데요. 1930년대 미국의 사회상은요. 중산층들은 대부분 여기에 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로 주택지구예요. 주택지구인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통근자 지대냐면 남자만, 남편만 일로 출퇴근하는 거예요. 부인은 여기서 애들 데리고 교육시키고 여기서 생활하는 이런 구조였다는 거예요. 30년대 미국의 그 사회생활이. 그래서 여기를 통근자 지대라고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성장할 때요. 여기 보시면은 외곽으로 나갈수록 뭐가 개선이 돼요?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잖아요.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니까 뭐가 감소하겠어요? 도시 문제가 감소하는 거죠. 범죄나 빈곤이나 질병이나 이런 문제가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네, 이게 도심으로 갈수록 줄어든다고 한번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도시 문제에서 범죄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이론은 이게 미국의 무슨 도시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원래 이 시카고시라는 게 미국의 그 마피아라고 하는 갱들 있죠. 예, 걔들이 이게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 도시여가지고 이게 범죄 발생률이 무진장이 높았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 도시 전체에서 범죄 발생률이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논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도시의 공간 구조가 분화되는 과정이 또 나타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버제스의 무슨 이론? 동심원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설명하면 되냐면요. 173페이지에 가면 거기 그림 밑에 양가로 3번에 내용이라고 돼 있죠. 예, 그래서 거기 2번에 가면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해서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고요. 동그라미 3번 있죠. 예, 그거는 기억하는 거죠. 자, 도시는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해서 성장하며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과 지대 및 인구 밀도가 낮아지는 반면에 범죄, 인구 이동, 빈곤, 질병 등 도시 문제가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위치 있죠. 위치.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의 주거지구 있죠.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고소득층의 주거지구보다 도심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이유는 직장이 여기 있잖아요. 직장이. 일자리를 얻어야 되니까.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바꿔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고소득층 주거지구보다 도심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유지대 있죠. 점유지대는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요두 개의 위치를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를 포인트로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버제스의 무슨 이론? 동심원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을 잘 보시면 돼요. 제목을. 그죠? 그 다음에 호이트의 무슨 이론이라고 있냐면 선형 이론이라고 있죠. 그럼 호이트라는 사람도요. 여기 중심 업무 지구가 있으면 중심 업무를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도시는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원을 그리면서 성장을 하는데 버지에서의 논리처럼 동일한 크기와 동일한 방향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중심 업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도로가. 도로라는 것은 가장 그 도시에서 마찰과 저항이 적은 방향으로 이제 도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도로에 위치하고 있으면 도심까지에 대한 접근성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겠죠. 그러면 요 도로 주변에 누가 위치를 하냐면 고급 주택 지역이 주거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으니까 가장 주택 가격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비싼 주택 가격을 지불하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겠죠. 그러면 요 사람들 주변에 누가 위치하냐면 중산층들이 이 주변에 주거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소득층들은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 원래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저소득층들이 도심 주변에 있었죠. 여기가 이제 도심 환경이 정비 사업 같은 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 주변에 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나 경공업 지구, 공장 지구가 외곽으로 다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공장 지구가 생기면은 공장 주변에 누가? 저소득층의 주거가 여기 포진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고소득층의 주거 지역하고는 저소득층의 주거 지구가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주거 분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면 똑같이 여기 고급 주택 지구가 형성이 되고 중산층인들이 여기 이렇게 입지하게 되고요. 똑같은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도시의 성장이라는 게 교통축을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쪽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이쪽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정한 원을 그리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원을 변형한 무슨 모양으로? 별 모양으로 도시가 팽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이트의 성형 이론을 가게 되면요. 성형 구조라는 표현을 써요. 그 성자가 무슨 성자냐면 이게 별성자예요. 그러니까 별 모양으로 도시가 팽창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선형 1호는 동심원 1호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도심으로부터의 교통축을 따라 접근성이 달라지고 그 결과 지가가 달라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택 지대의 구조는 교통망의 축을 따라 확정돼서 원을 변형한 모양인 선형으로 도시가 성장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게 선형이라고 돼 있었을 때 그거를 성형 구조로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거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아,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가면 상단에 동그라미 2번이 있죠. 내용이 있죠. 174페이지에. 아, 거기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죠.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여기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교통의 발달하고요. 소득의 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도시가 팽창하는 것은 교통의 발달에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뭐가 증가한 거? 예, 소득의 증가에 의해서도 예, 이게 발달한다는 것을 시험에서 인용을 해주니까 정리를 할수 있으셔야 돼요. 거기까지. 이해를 하시겠나요? 자, 그래서 거기 내용에 가게 되면요. 고급주택은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망의 축에 가깝게 입지하고요. 중급주택은 고급주택의 인근에 입지하는 게 보통이고요. 저급주택은 최고급 수준의 주택의 반대편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주거분리라는 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고급주택 지역과 무슨 지역이 저급주택 지역이 이렇게 분리돼서 입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호이트의 선형 이론도요, 비판은 받아요. 도시의 기능이라는 거는 주거나 상업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오로지 고급 주택 지역만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팽창하는 것을 설명한 거죠. 이제 그게 한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다른 기능에 대한 부수적인 거는 설명이 안돼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면 다핵심 이론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얘네 세 개의 논리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대한 부족한 면을 얘네가 수정 보완해 준 거고 두 개의 이론을 결합시켜서 나온 게 해리스하고 울만의 무슨 이론? 다핵심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네 둘은 무슨 도시를 가정하냐면요. 얘네 둘은 단핵 도시를 가정해요. 무슨 도시를? 단핵.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이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가정이고 얘는 다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핵이 어떻게 돼요? 복수의 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복수의 핵이. 아주 오늘 양쪽에 김총각이 난리가 났네. 어? 피곤해? 어? 괜찮긴. 이또 방치하면 바로 또 여행을 떠났지. 어? 참나 진짜. 어? 소리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주 그러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김총각. 아니 이제 지금 이제 3교시 이제 저기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요즘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어? 학교 개강도 안 했는데. 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친구들 만나고 다녀? 어제 좀 늦게. 야, 근데 어떻게 희한하게 맨날 목요일 저녁만 늦게 자냐고. 어? 그렇잖아. 어? 너 저기 여기 이번에 그 등장하기 때문에 넌 저기 합격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 너 합격하고 군대 가야 될거 아니야. 그렇잖아. 어? 너 이번에 내가 볼 때는 안 그거 못 따고 군대 가면은 너 당분간은 이쪽으로 못 들어올 거라고 제대해 가지고 복학해 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또 사회 진출하고 그러면은 그냥 어 하는 사이에 어한또한 5, 6년 10년 휙갈 텐데 어 마찬가지 너도 뭐 이번에 넌안 하면은 넌 그냥 밭좀 있으면 그냥 40대 가는 거야 그냥 어너 나중에 저 결혼해갖고 너 저기 2세 있을 때 2세에게 그 얘기해 줄수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앞으로 맘먹으면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전에 얘기해서 그것도 다 따고 그랬어. 또 주변에도 다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는 거야. 이번에 아무개가 이거 되나 안 되나. 그렇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그죠? 예. 이거 한번 보고 이해가 될것 같으면 선생님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내용을 갖다가 여기서 막 해서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로 다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 과정이 돌아야 돼요. 원래 저희가 설명을 하게 되면 단계가 있다고요. 1, 2, 3, 4단계 늘려가야 줘야지만 1단계, 2단계를 거쳐야지만 3단계, 4단계 설명을 받아준다고요. 근데 처음에 설명할 때 1, 2, 3, 4단계를 다 해주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려요. 그걸 파악하는데. 그러니까 돌아야 돼요, 이게 많이. 이게 회독싸움이라고요, 이거. 그죠? 참, 걱정이란 얘기죠. 시간은 금방 가는데. 그렇잖아요. 요즘 또 여기, 누구죠? 여기 또, 촌철인가요? 요즘 또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참. 편하다는 얘기죠. 저녁에 그 친구는 그때 한 번인가 두번 얼굴 보고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는 뭐 이게 학원마다 보면요. 연애원 등록해놓고 처음에 얼굴 잠깐 보여주고 소식이 끊겨요. 그리고 쭉 가다가 봄 되면 잠깐 등장해요. 학원 잘 있나? 뭐다잘 있나? 이렇게 한번 얼굴 보여주고 나와서 앞으로 열심히 하셔야지. 아, 열심히 하겠대요. 그리고 또 소식이 끊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름 때 저기 그 문제풀이 들어갈 때또 잠깐 등장해요. 문제집 사가지고. 근데 이론을 안 배웠는데 문제가 풀리나요? 안 풀리니까 낙담하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 다음에 소식 끊겼다가 마지막에 무슨 특강할 때 잠깐 등장해요. 하루 들어서 어떻게 정리해 보겠다고. 근데 그동안에 한게 없는데 압축된 내용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또 우울한 표정을 짓고 가는 거죠. 그럼 시험 보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그 다음에 또 가장 일찍 또 등록을 해요. 내년엔 진짜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리고 그게 도돌이표를 계속 찍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게 뭔 진짜 그 시간과 경비 낭비냐고요. 그게. 그죠? 할때한 번에 해야 되는데. 걱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든 간에 꾸준하게 할수 있어야 돼요. 꾸준하게. 그것만이 왕도. 그렇죠. 저희가 하반기 가면은 대충 추정하죠. 저기 되겠다. 1차만 되겠다. 내년에 또볼것 같다. 뭐 이렇게 구별이 다 되죠. 아니, 그거는 학원에서도 인지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학원에 나와서 끝나고 뭐 남아서도 공부하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은 학원에서도 저 친구는 되겠구나. 최소한 1차 이상은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가끔 여기서 모의고사 보잖아요. 모의고사 보면 성적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적 우수한 사람은 끝까지 성적이 우수해요. 그렇죠? 이번에 하면 무슨 뭐 합격점이 뭐할때 이번에 여기 동차 합격한 그 젊은 처녀 하나 있어요. 황천연가 그래가지고. 그나마 거기 모임에 참석해갖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어요. 빠지지 않고. 주간을 듣든 야간을 듣든 간에 어쨌든 간에 자기 시간 맞으면 안 돼. 하고, 예, 그리고 또 공부하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 치고 열심히 안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해갖고 그렇게 끝내는 게 낫지. 이걸 질질 끌어서 또 어떻게 하겠어요? 올해 1차하고 내년에 2차 해야죠. 시간이, 여러분들은 2018년 11월에 나왔잖아요. 2019년 10월에 시험 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1차만 되면, 그러면 2020년으로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10월 달로. 그러면 해수로 지금 몇 년이에요? 3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2차가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21년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해서. 하는 사이에 4, 5년 휙 가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아니, 무슨 사법고시도 아니고, 중개사 시험에 뭐 장기간 이렇게 있을 일이 뭐 있어요, 그죠? 웬만하면 떠나줘야 되잖아요, 웬만하면. 연도 저기 인강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뭐 자세만 해가지고 해서 아마 또 혹시 또 그러지 않을까 몰라요. 인강 듣는다고 또 컴퓨터 바꾸고 또 헤드셋 바꾸고 다 바꿔가지고 시스템만 딱 정비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획은 무지쟁이 하는 거죠. 매번 보면 말이죠. 똑같아요. 지금 1월 하순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공부 안 했던 사람이 아, 이번 주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홀수를 선호해요. 1월 달에 대충 흘려왔단 말이죠. 근데 2월 달부터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2월 달에 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 조상은 모시고 해야지.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월 말일이 되면 하루 종일 계획표를 짜요.
3월 달부터 어떻게 내가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표를 반나절 동안 계획표를 짜고 나머지 반나절은 자기가 짠 계획표에 감탄하면서 보리문여 마시면서 그날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3월 1일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3월 1일 날이 빨간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3월 2일부터 가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다가 뭐 날이 좋아서 뭐 해서 또 한 주 지나가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5월로 점핑하는 거예요. 매년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십몇 년을 봐왔어요. 바뀌지도 않아요. 레퍼토리도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왜 안 물어보냐고. 그러면 뭘 알아야 물어보죠. 거기서 출발하기 시작해요. 그럼 또 시간이 지나서 왜 안 물어보냐고 물어보면 물어볼 게 너무 많아서 못 물어보겠대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지나면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께 혼날까 봐. 아직도 이것도 모르냐고 혼날까 봐 또 못 물어보겠대요. 그리고 버팅이다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도 인간인데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귀찮게 하게 뭐 하게 하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물어보겠다 공부하겠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간에 끝으로 나오는 게 다핵심 이론이에요. 다핵심 이론. 자 다핵심 이론이라는 것은요. 도시가 팽창할 때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팽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 있죠? 예, 서울이라는 도시는 단핵도시겠어요? 다핵도시겠어요? 서울이 다핵도시가 되는 근거는 강남이 개발됐기 때문에. 서울 가면 한강이 있죠? 원래 한강이 예전에 서울의 경계였었어요. 한강 이남은 서울이 아니었던 걸로 취급했는데 한강 이남이 강남이 개발이 되면서 지금 다핵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서울시의 가로구조가 이 미로 혼합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북은 미로형이에요. 강북은 가로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강남은 이렇게 구획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가로구조는 혼합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체가.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핵이 만들어지는 이유 있죠. 175페이지 상단에 가면 핵의 성립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네, 거기도 또 별표 하나 해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셋 중에서 동심원 이론을 최초로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론의 결함은 많지만 학문적인 성격에서는 최초로 제시하는 이론을 제일 높게 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동심원 이론이 먼저 출제를 한 거예요. 근데 걔만 계속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정 보완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선형 이론이 유도가 된 거예요. 근데 둘만 가지고 문제를 주다 보니까 또 한계 봉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 냈었던 다핵심 이론도 출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핵심 이론에서 낼 게 뭐밖에 없다. 핵의 성립 요인이 있죠. 이거예요. 그러면 복수핵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특정 입지하고 시설을 필요로 하는 특정 산업이 있죠. 그 위치와 시설을 중심으로 핵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죠. 그러면 산업단지들에서는 생산을 통해서 수송하기 편리한 곳을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륙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하나의 핵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쪽에 남쪽에 부산항이라든가 여기를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서해안시대라고 해서 평택항 당진항을 중심으로 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죠. 네, 그런 식으로 또 하나의 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한 장소에 입지하려고는 유사업종 간에 집중지향성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유사업종 간에는 모여서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서울에 가면은 대학가 이런 얘기 아시죠? 주로 신촌을 대학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가 대학가라고 돼 있는데 대학만 있는 게 아니죠. 대학이 들어서면은 주변에 뭐가 들어서요? 주거도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자녀를 갖다 대학에 진학시켜 놓은 다음에 부모가 따라가는 거예요. 대학 주변으로. 그러면 학교도 있고 주거가 조성이 되면 주변에 무슨 시설이 들어서겠어요? 상업적인 시설, 도서관, 서점 이런 시설들이 쭉 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또 중심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업종 간에는 서로 분리해서 입지하려는 분산 지향성이라고 돼 있죠. 예, 그거를 여러분 시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질 활동 간에 입지적 비양립성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옛날에 번역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질 활동 간의 입지적 비양립성이라는 것은요. 거기 다핵심 이론 그림 나오죠. 그림에 보면은 5번이 상류층 주거지역이죠. 6번이 공업지구죠. 5번과 6번의 위치를 보면은 정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고급 주택지구하고요, 공장지구는 서로 가까운 곳에 입지해봐야 서로의 기능에 아무런 도움을 못 줘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입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혹시 저기 서울에 있는 그 구로공단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구로공단이 조성이 된게 이때 60년대 후반 이때 조성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서울 그러면 강북이었었어요. 그때 강북의 전통적인 부촌이 다 종로구에 있었다고요. 가회동이나 뭐 이런 동네가.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조성해 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의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장소에 따른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있죠. 예, 거기에 따라 핵이 형성되는 게또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를 제시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그래서 그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는 거는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다,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다. 저소득층인 거예요. 그럼 선형 이론에서는 도심까지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입지하는 것들은 고급 주택지구, 즉 고소득층들이다, 아니면 저소득층들이다. 거기는 고소득층들인 거예요. 교통노선을 따라서, 교통로를 따라서 도심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고급 주택지역이 존재하고 거기에 입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택가격 지불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입지하니까 고소득층들이 더 도심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관계도 출제한다, 안 한다. 출제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고 다핵심이론에서는 지금 얘기한 다핵에 대한 것도 구별하시면 제가 여기다가 학자들 이름도 쓰죠. 버제스, 호이트 이렇게 쓰잖아요. 쓰는 이유가 177페이지 가보시면요. 177페이지 가시면 거기 기출문제 하나 나와 있죠. 상단 박스에. 박스에 첫 번째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공간 구조 이론은 미국의 도시경제학자인 호이트가 주장하였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무슨 이론이겠어요? 아, 여기 해놨잖아요. 호이트의 무슨 이론? 선형이론이에요, 선형이론. 그러니까는 이거 아는 사람은 그냥 놓고 찍으라고 준 거잖아요. 그래놓고 답도 1번에 선형이론이라고 해줬잖아요. 근데 학계로는 이런 배열이 몇 문제씩 들어와요. 이게 왜 들어와 주냐면 시간 싸면서 그래요. 1차는. 무조건 강조드리는 게 그거예요. 학계로는 40문제를 40분에 풀어야 돼요. 네? 40분에 푸시고 마킹하는 시간 5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민법은 40문제를 몇 분에 풀고 50분에 풀고 마킹하는 시간 5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딱 100분 나오는 거예요, 100분. 그러면 문제 푸는 시간이 1분도 채안 걸려서 풀수 있는 문제도 배열을 해줘야 돼요. 왜 1분 이상을 초과하는 문제도 있어요, 없어요? 계산 문제 중에 보면은 1분을 넘기는 문제들도 있다고요. 그럼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학개론에서는 이렇게 놓고 찍을 수 있게끔 줘요. 그런 애들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79쪽에 가시면 부동산 정책론이라고 있어요. 아, 정책론은 여러분들 시험 목차가요. 아, 부동산 정책의 의의 및 기능. 그 다음에 토지 정책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정책하고요. 그 다음에 조세 정책. 이렇게 네 가지가 돼 있어요. 네 가지가. 그래서 각각 한 문항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문항이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가끔 가다가 이 플러스 알파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라는 건 뭐냐면 2019년 들어서 정부가 시장에다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하나 제시를 했잖아요. 이슈가 될 만한 거. 그러면 걔들도 인용이 돼요. 그게 금융에 관련된 거면 금융론 쪽에서 나오고요. 이쪽에 정책에 관련된 거면 정책편에서도 등장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기억은 잘 해두셔야 돼요. 아니, 언젠가는 인용을 다 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국민주택기금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명칭이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었죠. 예, 바뀌고 난 다음에 2년 있다가 생각보다는 좀 느리게 해서 한번 나왔던 거예요. 재작년에. 주택도시기금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법령이 바뀌면 또 내요, 안 내요? 법령이 바뀌면 또 내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학계에서는 관련 법령이 많아요.
근데 걔네들도 매년 개정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1월 달이 지나게 되면은 틀림없이 법령 개정이 된 애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제 걔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번에 정부가 이번에 아마도 금융에서 그런 논리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저기 대출 이자율 결제 산출하는 기준을 갖다가 바꿔준 거죠. 불합리한 인만을 갖다가 개선시켜 준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되고, 작년 여러분 시험에는 여기 조세에서 뭐 물어봤냐면, 이게 국세이면서 보유세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해당되는 세금이 뭐냐고 그래가지고 그거 종부세 그 답으로 묻어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유독 작년 같은 경우만 유관 시험에서도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건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 집권 여당에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논리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인용이 그쪽에서도 충분히 인용이 될 소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전에 문제로 풀어봐야 되고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시험장 들어가면 틀리기 십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이슈가 되는 거 위주로 해서 잘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알아야 될 애들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정책이 있으면 그거 잘 믹서해서 정리하시면 여기서 한 4개, 5개 나오면 거의 다 맞춰줘야 돼요. 정책편에서. 왜냐하면 뒤에 이거 다음 단원이 투자론인데 투자론에서 평균적으로 7개에서 8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산 문제가 평균적으로 한 3개 이상이 나온다고요. 그럼 계산을 벌이더라도 반타작 한다라면 거기서 4개밖에 못 건지니까 점수 딸수 있는 데서 많이 따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60점을 무난하게 맞을 수 있도록 가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예, 여기 정책 논서부터 정리해 보죠.